앞으로 대형 아파트 한 채를 소형 아파트 두 채로 나누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가 기존 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세대 구분형 건축 기준 등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. 올해 관련 용역과 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쯤 실시될 예정입니다. 현재 공동주택 한 채를 두 채로 나눌 경우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얻고 별도의 출입문과 주방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. 이에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. 국토부는 허가 절차 없이 세대 구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 세대 구분 시 출입문이나 현관, 주방, 욕실, 전기가스 등의 설치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